나 송동욱이란 남자는 말이야 이런 거 같아요. 동욱이 너란 녀석. 어머. 머리도 정말 멋있는구나. 벌 먹었나 봐요. 머리도 멋있단 말이야. 동욱 씨. 예.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겠네요. 이거나 드세요. 이게 뭐예요? 오. 연일 기승을 부리는 무더위 시원하게 이겨낼 수 있는 별미가 여기 있습니다. 에밀의 건강하고 상큼하고 똑똑한 변신이 있는 맛의 기술 만나보실까요? 김밥? 오늘 도착한 곳은 제주시 조천읍 선을리. 이곳에 맛은 물론 분위기로 매료시키는 메밀소바 전문점이 있는데요. 셰프님! 소바 셰프님! 아, 여기 계셨구나! 안녕하세요! 아, 아니 요즘같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는 시원한 소바가 최고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실 건가요? 제가 맛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의 기술 알려주시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렛츠고! 렛츠고! 메밀 소바의 맛은 80%가 이 단짠의 상징인 찌유가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비간에 정말 이쁩니다, 이뻐. 아니, 또 소바 하면 이 육수라고 해야 되나요? 소바. 쯔유라고 얘기하시면 쯔유. 쯔유가 또 이 생명이잖아요. 맛 한번 볼까요? 짤 텐데 그냥 먹나요? 단짠. 약간 그 짭조름하면서도 약간 달짝지근하고 그거로 또 약간 가쏘부시 향인가요? 아, 네, 맞죠. 이 향이 싹 감싸주니까 아우, 이거 면 너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 얼른 이 쯔유 맛의 기술 또 한 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가쏘부시까지. 쯔유에 들어가는 재료들 생각보다 아주 단출합니다. 가츠오부시를 이용해 직접 우려내 만들어서 아시, 자연스럽고 네. 깊은데요. 2컵 정도의 물에 다시마를 넣고 10분 정도 우려내고 여기에 물과 같은 비율의 간장과 2분의 1 비율의 설탕을 넣어서 끓여주는데요. 1시간 정도 보글보글 끓여준 후 가츠오부시를 넉넉하게 한 줌 넣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포인트가 뭘까요? 조개 되게 짭조름하잖아요. 이제 불을 꺼주세요. 바로 끄면 돼요? 네. 하고 이대로 1, 2분 정도만 있다가 네. 바로 걸러낼게요. 근데 얼마 안 끓이고 이렇게 바로 꺼도 좀 맛이 나나요? 원래 바로 끄집어내야 잡내라던가 이런 게 없거든요. 훨씬 더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어요. 가츠오부시를 넣고 1, 2분 정도 우려낸 뒤 거름망에 넣어서 찌꺼기를 걸러주면 이렇게 맑고 깨끗한 쯔유가 완성됩니다. 그렇군요. 어두그라. 어두그라. 와, 이게 가츠오부시 향이 와, 코를 자극하는 게 야, 이거 없던 입맛도 생기겠는데, 이거? 쯔유 향에 취해 있던 차에 뭔가 한소쿨이 가득 가지고 등장하신 셰프님 바로 보기만 해도 새콤한 청귤입니다. 아유, 제가 또 쯔유 만들어서 고생했다고 또 청귤 주스 만들어 주시려고 또 가져오신 거죠 또? 아, 아니요, 이게 맛의 기술 두 번째로 저희가 청귤로 네. 맛을 내거든요. 냉 메밀소바 두 번째 맛의 기술 바로 이 청귤에 있습니다. 제주의 여름에 싱그럽게 엉그는 청귤의 원액을 소바에 둘러주고 얇게 썬 청귤은 소바에 올려주면 끝! 눈과 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죠. 진짜 보기에도 예쁘네요. 여기에 강판에 곱게 갈고 물기를 뺀 물을 사뿐히 올려주고요. 시원한 쯔유를 넣어주면 이름도 모습도 상큼상큼 청귤 소바 완성됩니다. 진짜 상큼할 것 같아요. 제주 청귤의 향과 맛, 한 그릇 가득 품은 청귤 소바 맛은 어떨까요? 아, 처음 보는 비주얼 청귤 소바 진짜 처음 봅니다. 네. 맛도 어떨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청귤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끊질 않네, 끊질 않아. 야, 잘 살려. 일단은 가쏘부시를 되게 좋은 걸 쓰셨어요. 네. 그죠? 좋은 걸 쓰셨대. 되게 깊고 감칠맛이 딱 나는 게 그리고 무엇보다 청귤! 청귤 이게 입안의 그 상큼함을
막 듣기긴 하니까 자꾸 젓가락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어떻게 청귤을 넣는 이런 상큼한 생각을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스다치 소바라는 걸 먹었었거든요. 되게 청귤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청귤이 훨씬 더 향이 좋고 이래서 한번 넣어봤는데 그게 훨씬 더 뛰어난 맛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청귤 소바에 이어서 특색 있는 별미가 또 있습니다. 뭔가 연상되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맞아요. 여기에 세 번째 맛의 기술이 전혀 숨어 있습니다. 김이 있어요. 어? 그러네요. 김밥스. 네. 아니 근데 갑자기 김이 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아 이제 소바롤을 만들어 보실 거예요. 아니, 소바롤요? 소바롤? 그럼 김밥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만드는지 좀 또 알려주시죠. 우와. 소바롤은 말 그대로 밥 대신 메밀면을 넣어서 만든 김밥인데요. 계란, 당근, 오이 등의 속재료가 부드러운 식감의 메밀면과 아주 잘 어울려집니다. 기호에 따라서 새우나 버섯을 넣어서 만들어도 맛이 일품이라고 하는데요. 손이 꽉 차서 한 끼 식사로 손색 없는 아이디어 음식 소바롤.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서 더 탐나는 음식입니다. 야. 아 그냥 김밥 말듯이 간단하게 그냥 재료 넣고 말면 되는 거네요. 네, 그죠. 제가 또 김밥은 잘 말아봐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예요? 잘 말아줘, 잘 눌러줘. 제가 솜씨를 한껏 발휘해서 소바롤을 만들어봤는데 어떤가요? 아우 인심이 좋으셔요. 저는 원래 김밥 같지만 저는 원래 김밥 먹을 때 썰어 먹지 않거든요. 통으로? 제 스타일대로 맛보는 소바롤. 그런데 제가 너무 엣지 있게 먹었나요? 회장님 당황하시네요. 네. 셰프님 이렇게 맛있게 만들기 있기 없기. 비단 우와. 맛뿐만이 아닙니다.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한 메밀, 원기 회복은 물론이고요. 다이어트와 혈관 건강에도 좋은 메밀을 이렇게 알차고 맛있게 즐길 수 있다니 금상첨화 아닌가요? 우와. 오늘은 일단 말을 안 해요. 포팅에서 씹는 맛도 있지만 오이랑 당근이랑 또 쯔유랑 딱 찍어 먹으니까 감칠맛 나고 되게 좋은데요. 아니 요즘에 나들이 하시는 분들은 김밥처럼 이렇게 메밀 넣고 롤로 만드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알려드릴 시원한 소바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맛있는 쯔유는 좋은 재료와 황금 비율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요? 신선한 청귤로 상큼함을 더해주세요.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맛의 기술은 올여름 휴가철에 김밥도 좋지만 소바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알려드린 맛의 기술 드시고 올여름 더위 시원하게 보내세요! 입맛 없고 무더운 여름 냉메밀 소바와 소바롤이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보는 맛, 먹는 맛, 채우는 맛까지 맛의 기술 꼭 기억하세요.